안녕하십니까? SBA 뉴스의 신비입니다. 얼마 전 부활한 시온이 다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고인이 된 시온은 몇 년 전 동생인 이안과 말다툼과 거친 주먹다짐이 오고 가던 중 그만 건물 밖으로 튕겨나가 빛에 소멸되는 불의한 사고를 당한 바가 있었죠. 그때 운이 좋게 신체의 일부가 남아 부활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보도는 현장에 나가 있는 H특파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특파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 나와 있는 H특파원입니다. H특파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은 부활했던 시온이 죽고 마을은 원상태로 복구가 되어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아, 다행이군요. 시청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온으로 알고 있었던 추파카브라는 복제된 것이었고 사실 본체는 지하 속 큐브에 있었습니다. 큐브요? 네, 그곳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은 씨는 왜 납치한 겁니까? 시온의 부활에 가은이가 가장 필요한 존재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가은 씨의 피였습니다. 피요? 네. 일반인들의 피는 부활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자 시온은 특별한 피를 원했는데 그것이 가은이의 피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피, 이를테면 위대하신 연금술사 파르켈의 힘이 담긴 피라고나 할까? 아, 그랬군요. 그럼 특별한 피를 가지고도 시온은 왜 다시 죽고 말았을까요?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에? 사랑의 힘이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난치시지 마시고 자세히 설명을 좀 해보세요. 그것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안! 고마워, 강은아. 아, 그랬군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구경하던 구아리 씨, 얼굴이 빨개졌네요. 두 번 죽은 시온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다음엔 착한 뱀파이어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속보입니다. 유지미 씨가 가져온 그림 속의 귀신이 하리 일행들을 그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귀신인 걸까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이름이 화동귀라는 것과 여러 귀신들 속에 나타난 화동귀의 여러 가지 모습들 뿐인데요. 과연 화동귀는 어떤 귀신이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BA 뉴스의 신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